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,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.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.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나를 만지지 말라.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.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,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,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.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음속 심정이 어떠셨을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습니다.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기쁨과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.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렇습니다. 내 아버지는 곧 너희 아버지며 내 하나님은 곧 너희 하나님이다.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하십니다.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였습니다. 그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때문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.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었지만 그저 주님을 몹시 사랑했기에 무덤을 찾았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만지시자마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.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,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.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내 하나님이 된다니,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나의 신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좀더 실감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전부 다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. 하나님의 성품, 하나님의 나라, 하나님의 권세, 하나님의 능력 등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상속받아 내 것으로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.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주셔서 더 이상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. 또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내 삶의 전원에 연결시켜 주셔서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서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 이미 주신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.